안녕하세요. 벌써 부산 VR 페스티벌이 이번 주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VR이란 단어가 특히 금년도에 들었으면서 무척 익숙해졌습니다. AR, VR, 4차 산업혁명 여러 이야기 중에 VR은 커다란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부산 페스티벌은 VR에 포커스가 된, 그래서 여러 정부와 지역 지방에서 다 새로운 축제로 전문가들과 그동안 개발한 여러 기술들을 보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림에서는 이번 페스티벌에 다림이 보이는 VR, 큰 스크린, 작은 스크린, 버추얼 공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듯이 이 공간 안에서 크게도 작게도 또 다른 그림들을 보이면서 가는 이러한 VR 스페이스 이야기들을 가진 새로운 기술에 의한 문화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그 문화 속에 다림은 또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친근한 VR 기술로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한번 짧게 이번 VR 페스티벌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다림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다시 그것을 스마트폰의 다양한 각도의 비디오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혹은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로 아이스튜디오부터 이번에 획기적으로 M스튜디오를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미팅 플레이스, 미팅 M스튜디오는 미팅을 하는 공간에서는 전혀 장비를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진 방송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보여지고 페이스북으로 여러분 친구들에게 실시간 혹은 녹화 비디오로 보여지는 그러한 기술과 또 여기 맥스비전이라고 하는 기술 중에 특별히 그 큰 LED나 벽이나 혹은 산성이나 이런 예식장, 교회 같은 곳에 하는 디지털 파사드 기술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전시회 여러분이 오시면은 아무 공간에서나 키오스크 형태로 혹은 노트북에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즉시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공간 안에 AR 기술로 여러분의 파워포인트나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사진, 비디오들을 보여가면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것을 하는 새로운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 즉 4차원 타임 속에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타임, 이런 그림 한 장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기도 또 내용이 커지기도 다시 작아지기도 하는, 즉 이렇게 작아지면 제 얼굴이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여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혹은 여러분 동료들과 화상회의, 텔레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한다. 이 제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9만원 소프트웨어로 되지만 여러분이 좋은 컴퓨터에서는 어디든나 여러분 PC를 방송국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M스튜디오 미팅 공간에 이런 그린 스크린을 에딩해서 전문 방송처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사무실과 회의실에 가지고 와서 개인 방송을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어떤 곳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방송을 멋지게 하는 솔루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드웨어 시스템에 같이 가기 때문에 10,000,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 영원히 여러분은 계속해서 멋진 방송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코스트를 생각해보면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무실과 미팅룸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M스튜디오는 I스튜디오가 지금 여러분처럼 이 그린 스튜디오 안에서 해왔다고 하면 이 M스튜디오는 아무 곳이나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하듯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스위칭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이 되는 소위 디지털 비디오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값비싼 멀티 에미 스위처 믹서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 기능을 그린 스튜디오 안에 넣어서 이렇게 뉴스룸처럼 혹은 여러분이 그 날씨를 하듯이 하는 곳에 가상 스튜디오 기술과 그것을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작게 크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텔레프리젠트 기술을 넣어서 프리젠트 회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리면서 이번에 만든 기술 중에 1인 방송국으로 여러 다양한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전문화된 기능으로 이것을 학교 방송국이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의 방송국에 설치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혹은 여러분 회사의 마케팅 세일즈맨이 직접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저처럼 방송을 하는 기능이 됨으로써 크게 보면 네 가지의 기능, 고성능 스위처 믹서, 이제 여러분 복잡한 에미 스위처 믹서, 디지털 비디오 이펙트, 3D DV 같은 것이 아닌 이 장비 하나로 완벽하게 방송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라이브로 서울경제TV에 또 곧 내외경제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을 회의실에 갖다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아무도 컴퓨터 혹은 작동을 전혀 모르고서도 노트북만 가져와서 연결만 하면 알아서 이 장비가 버추얼 믹싱, 버추얼 스튜디오 같이 만들어서 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방송이 되게 만드는 프리젠테 회의 시스템, 텔레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고, 특히 이 화상회의는 방송에서는 이 원격지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현장에 보여줌으로써 실시간 인터랙티브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 중계차 없이 중계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M스튜디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장치를 인터넷 방송국으로 여러분 지금의 스튜디오들, 학교에 거꾸로 교실을 한다고 새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있는 현재의 방송국이 M스튜디오만 설치하면 이런 멋진 새로운 고성능의 방송 시스템이 되도록끔 다림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코바 때 현장에서 일본에 있는 이 고객하고 여기에 M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하나는 담당자, 또 하나는 참석한 사람들을 다 같이 넣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 그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화상회의를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에 계신 분이, 오사카에 있는 분이 직접 여기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M스튜디오의 스튜디오가 그쪽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때로는 커지고 때로는 자료가 커지게 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그러한 화상회의 솔루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직접 여기 서서 이 그린에서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M 스튜디오는 화상회의는 물론 원격으로 원격지 사람하고 연동하고 그 사람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인 방송국의 중계방송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의 그 다음번 행보, 지금 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을 어떻게 VR화 할 것인가, 교실에 가면 교실은 앞으로 미래 교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교탁을 스튜디오 교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볼 때 대통령 강연할 때처럼 이 프레젠트 텔레프롬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모습을 여기 보면서, 또 그것이 칠판에 아주 커다란 극장식 칠판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프로젝터를 써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걸어나가서 앞에서 다양한 미리 녹화된 비디오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녹화된 비디오를 보여가면서 강의를 하는 스마트 VR 교실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동안 차세대 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교실은 이제 그 공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은 이제 전 세계 어디랑도 소통이 되는 VR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첨단 스마트 VR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실에서 만드는 모든 강의는 즉시 녹화가 되고, 교실에서 하는
실시간 방송이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제 방에 와서 듣는 것보다 원격지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또 제 방에서 저 앞에 큰 스크린을 통해서 저를 보지 않고 앞에 합성된 스크린을 보는 것이 더 낫게 되는 방식을 저는 스마트 교실, 스마트 VR 교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아이스튜디오 교탁이 돼서 간다, 아이스튜디오 칠판으로 변해서 여기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테이터 극장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기술을 VR 컨퍼런스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코바떼 보여지는 멀티미디어 교실입니다. 이것처럼 미리 녹화된 강의도 플레이 해줄 수가 있고, 굳이 한번 강의를 만들면 그걸 또 강의하지 않아도 이 화면에서 대형으로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양하게, 대형 스크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이보드 기술은 그동안 칠판의 한계, 즉 프로젝터 하나나 82인치다 100인치다 나오던 그런 프로젝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밝고 큰 스크린에 여러가지 컨텐츠를 인터랙티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VR 프레젠테이션의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프로젝터 하나, TV 하나에서 여러 대의 테레비와 또 여러 대의 그 프로젝터, 여러 대의 LED 전광판들을 연결해서 커다란 벽을 만드는 기술과 동시에 스크린이 커브 내지는 일반 건물 벽이 되기 위해서는 벽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기둥이나 천장들이 다 스크린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비디오들이 그런 벽을 바꾸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아이월 기술의 디지털 파사드 방식을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이런 전광판, 모니터링 룸, 뉴스룸, 교회 혹은 큰 컨퍼런스 룸에 이 솔루션을 제공해서 프레젠테이션 VR 기술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파사드는 한 예식장, 이것은 다림 것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외의 앞선 기술들이 보이는 결혼식 장면을 잠시 제가 참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림, 새로 만든 SS5000 기술은 이렇게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구석구석에 분산시키고 이렇게 벽면, 평면이 아닌 벽면, 교회 천장과 같은 벽면을 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굳이 한 공간이 하나의 인테리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만드는 기술을 이번에 출시해 보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희 개발 기술들을 이러니 코리아에 보였던 것처럼 저희는 VR 컨퍼런스, 여기 프랑스에 계신 프랑스 내무부 이 교수님이죠. 그분이 파리에서, 파리가 리옹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VR 공간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 강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커다란 스크린, 지금 여기는 이 프로젝터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프로젝터로 커브드 스크린에 이 비디오를 보이면서 실제 그 내용을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VR 컨퍼런스 기술은 앞으로 컨퍼런스의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요즘 거꾸로 교실이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 모인 데서는 서로 토의를 하듯이 이제 이런 공간에서 비디오로 미리 보신 분들이 공간에 오면 토의를 하는, 화상회의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고, 만약 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원격지에서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크린은 VR 기술로 만든 이런 커브 스크린을 사용해서 몰입감을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커브드 TV가 비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크린에 여기 보시면은 커브 스크린에 이 장면을 넣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몰입된 기술을 보이는 그러한 저희가 데모를 했습니다. 이때 아침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오후에 아까 보신 비디오처럼 많이 참석해서 다림의 새 기술을 했고, 여기 어둡게 나왔지만 이제 금년도부터는 아주 밝은 스크린으로 더 만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림에서는
비디올, 에지 브랜딩, 또 3D 지오메트릭 컴펜세이션, 와핑들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로 약 7년 전에 특허를 내서 누구보다도 쉽고 편리하게 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로 만든 디지털 파사드, 커브드 스크린, 에지 브랜딩, LED 비디오 월 컨트롤러로 가지고 VR 부산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에 여러분 생활의 응용으로 함께 이번 VR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